야, 이거 학교 가는 날이 정말 즐겁단 말이야. 어? 잠깐만.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어? 이거 지각하겠는데?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어? 어? 잠깐만. 저기 저기 보이는 거 요루루 아니야? 야, 요루루! 야, 너 지금 지각인데, 야, 코인 노래방에 노래 부를 시간이 어딨어? 빨리 나와! 어, 여맨아! 어! 3분 남았는데 부르고 갈래? 아니야, 지금 지각이라고! 오늘 첫 교시 진짜 무서운 리아 선생님이야! 빨리 가야 돼! 빨리! 아, 알았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뛰어! 아, 진짜! 지각이야! 천원 넣었는데, 방금! 지각이야, 지각! 어? 어, 여맨아, 안녕! 야, 지각이야, 빨리 뛰어! 야! 아니 무슨 너는 얼굴로 걷니? 아, 지각 가는 줄 알았네. 아, 큰일 뻔했네. 그럼 얘들아 잘 자. 뭘 잘 자. 아, 간신히 왔다. 아, 야, 댕댕아. 에이, 너 언제부터 와 있었어? 어이, 말 걸지 마. 야, 근데 오늘 첫 글씨 뭐야, 얘들아? 첫 글씨. 체육쌤. 뭐? 체육쌤? 아, 근데 나 오늘 지각해가지고 아침밥 안 먹고 왔어. 아, 배고파 죽겠네. 아, 선생님 오신다, 얘들아. 지각한 학생은 없겠지? 아, 네, 지각생 없습니다, 선생님. 그런 기분이 아주 좋구나. 자, 얘들아, 내가 반장이자, 얘들아. 야, 모두들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래, 그래. 오늘 1교시 수업이 뭐더라? 자, 오늘 그 체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 그래. 그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래, 그래. 모두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현대사회에 들어설수록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온몸을 또 부드럽게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던데. 아, 네. 자, 선생님을 한번 따라해보겠니? 네. 일단 목부터 먼저 풀어야 되니까 목을 한번 시원하게 우리 한번 풀어보자. 하구나. 네. A few moments later. 그래, 오늘은 배고파. 나갈 때는 들어올 야, 때 손님에 요로로, 요로로. 대해서 요로로 요로로. 아, 지금 배고프지 않냐? 배고파. 아깝다. 밥을 못 먹었어. 선생님 지금 수업 완전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우리 몰래 뒷문을 나가서 분식집 갈까? 분식집. 얘들아 괜찮을까? 분식집 갈까? 분식집? 야, 야, 어떻게 알았어? 완전 먹고 싶었는데. 야, 야, 댕댕아 너도 가자. 재민이가 쏜대. 예뻐. 아니, 바로 분식집 가야지 얘들아. 야, 걸리면 우리 죽어. 근데 너 알지? 리아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뭔데? 수업 시간에 몰래 먹는 거야. 되게, 어, 선생님 지금 열정적으로 수업하고 계시니까 절대 모를 거야. 마스크 들어올 때 손쉽게. 자, 얘들아 어쨌든 안 보이게 몰래 몰래 나가는 거다. 분식집 가자.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나 엎드리고 들키겠어? 알았어 알았어. 아치! 어. 아이고, 선생님 수업 너무 재밌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 뭐야? 요즘 같은 코로나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된다고 들어올 때? 손 씻기. 손 소독. 어, 나갈 때는? 목숨을 감아. 슬금, 슬금, 슬금. 얘들아 빨리. 야, 얘들아 자유야. 얘들아, 우리 1교시 끝나기 전에 돌아올 수 있겠지? 아, 그럼! 빨리! 분식 먹고 빨리 오면 돼. 내가 또 모험생이니까 선생님은 내 말 다 믿으셔. 떡볶이 5대 소떡소떡! 아, 야, 당연히 쪽키순 다 먹어야지. 아, 그럴까? 뭐 시키지 그러면? 어, 선생님 우리 떡볶이 빨리... 3인분이랑 오뎅 어. 2인분이랑 우리 여기 튀김 3인분 시켜서 먹자. 아니, 그러면 야, 1교시 전에 못 들어가잖아! 어? 어? 야! 선생님이야! 선생님! 누구 어디로 머물래? 안 되겠어, 너네 다 뭐야? A few minutes later. 선생님,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다가 떡볶이 정도만 먹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따라오렴. 떡볶이가 맛있는 곳을 알려줄 테니까. 어? 정말요? 그럼. 얘들아, 가자 가자. 어디로 가시는 거지?
따라와 얘들아. 이거면 이거 바로 떡볶이 타워란다. 우와. 이곳에 올라가면 맛있는 떡볶이와 그의 것들, 맛있는 것들, 분식들 먹을 수 있지. 오. 우와. 우와, 얘들아 위를 봐. 자, 한칸 올라갈 때마다 어떤 음식인지 맞추면서 가면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요즘 떡볶이 어떤 거 유행하는지 알지? 바로 로제 떡볶이라고. 맛있긴 한데 먹다 보면 질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뭐 맛있더라고. 어, 이거 투명이네. 뭐야, 길이 없었는데 여민이 덕분에 왔다. 이거 그거다. 이 플러스 모양이 뭔 줄 알아? 꽃배기. 떡볶이 꽃배기 주세요. 역시 첫 번째 단계는 떡볶이였습니다. 어? 이건 뭘까? 없어져. 오, 뭐야. 이거는 아무래도 어묵 같은데? 어묵 같은데 밟으면 없어지는 거지. 먹었으니까. 파 아니야? 파? 그러니까 사르륵 녹는다? 사르륵 녹는다, 그치. 파는 초록색이겠지. 너희들 그거 알아? 그 어묵. 오, 왜 피가 없어. 어묵 초고추장에 찍으면 맛있어. 뭐? 초고추장. 배식이야? 아니야, 진짜야. 거짓말 치지 마. 진짜로 한번 찍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아, 역시 이번 단계는 어묵이었어. 어묵 오뎅. 분식점에도 빠질 수가 없는 게 어묵이지. 아, 오케이. 오, 선생. 와, 이거 엄청 빨리 가야 되는 거네. 와, 떨어졌어. 한 친구 떨어졌습니다. 빨리 안 가면 떨어져요. 이거 오지 마 아직. 오 나오자마자 가야 되는 거야. 와, 떨려. 오! 내가 해냈어. 드디어 오뎅을 먹을 수 있는 거야. 구독. 아, 이번 단계 여기는 이제 튀김인가 보네. 딱 튀김 가루 느낌이 나는 걸. 선생님, 먹으러 오세요! 튀김! 튀김 죽이란다! 튀김 진짜 맛있잖아요. 참을 수 없죠, 이거. 자, 튀김이었습니다. 아, 이건 누가 봐도 딱 그거지. 순대잖아, 순대. 순대 간 추가요. 아, 위에 김밥 있는데 김밥 못 참는데. 아, 근데 김밥에 오이가 있네. 오이는 빼달라고 해야지. 오케이, 순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김밥 맛있고요. 김밥 소풍 갈 때 빠질 수 없는 분식이지. 김밥은 무슨 김밥 좋아하니? 저는 역시 참치김밥이죠. 참치김밥에 뭐랑 같이 먹어야 된다? 튀김밥에 뭐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까요? 라면. 라면. 어, 그렇지. 분식하면 역시 맛있고. 라면이지. 아, 하! 김밥이었죠. 그 다음에 이 초콜릿 같은 건 정체가 뭐지? 감이 안 오는데 이거? 무슨 분식이지 이거? 뭐지? 아, 짜장 떡볶이가 아닐까. 짜장이다. 딱바게티는 뭐랑 먹어야 맛있다고? 김치? 떡볶이? 방금 뭐가 지나갔어? 뭐야? 진짜 떡볶이 왔다. 2000 years later. 자, 이제 새로운 짜파게티 구간에 왔습니다. 왜 짜파게티에 민트색이 섞여있지? 뭐? 짜파게티에 민트를 섞어 먹는다고? 민트 초코를? 이거 민트색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민트 초코를 섞어 먹는데? 제작지? 민초 떡볶이? 신고합니다, 이거.
그 음식청 이런 데 없나요? 음식청? 짜장 떡볶이였습니다. 난 부산 사람. 아, 짜장 떡볶이를 좋아하는구나. 저기요. 오, 웬 기억하세요? 왜냐고요? 안 알려줄 건디. 소개를 조심해. 오. 오케이. 웬. 아, 이렇게. 오, 댕댕이 잘한다. 야, 뭐야? 야, 뭐야? 빠졌어. 아, 이거. 아, 잠깐만. 왜 이래? 아, 이 흰색을 발부라는 거네요.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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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우리 살려내려고 왔구나. 아니야. 야, 너 붙잡혀온 거야. 자, 드디어 새로운 구간인 치즈에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치즈일러나? 제작자가 치즈 떡볶이를 좋아할까? 제작자는 치즈 떡볶이를 좋아할까? 아, 얼마나 다른 답변으로 빨간색으로 가죠? 얼마나 떨어질지 예상 좀 하고. 자, 엄청 떨어지는. 아! 다행이다. 아니오네요. 안 좋아해? 이거 만들어 놓고 왜 안 좋아해? 어? 너무 맛있네. 아이고. 살짝만 닿기만 해도 아픈 그곳이다. 아야. 피. 한번 칸 더 갈 수 있겠다. 흡. 아니? 한 칸 더! 난 이제 그만 멈춰. 아, 피 없어. 치즈 떡볶이. 다음은 신전 떡볶이죠. 신전 떡볶이. 가자, 신전 떡볶이로. 업. 됐다. 와. 떨어지면 끝장이네. 조심해. 하지만 길이 있어. 아, 다시 가기. 속았죠? 아, 다시 가기가 있구나. 다행이네. 그러면 그냥 바로 매달리라는 소리군. 흡, 흡, 덮밥, 덮밥. 그냥 가면 되겠지? 젓가락 같은데 이거? 그냥 밟고 오면 돼. 젓가락, 나무 젓가락이었고요. 야, 얘들아, 나도 왔어. 음식 먹으러. 드디어 왔다. 음식 먹을 수 있다. 좋아요. 자, 어쨌든 저희가 떡볶이 타워를 깼습니다. 진짜 어려웠다. 어려웠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